아, 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독교 교육학과 준비 모습도 그렇고, 임하는 모습도 그렇고,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기독교 교육학과로부터 그 주제를 제가 하나 숙제로 받았어요. 설교의 주제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기독교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그렇게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아웃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이거를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전부 소비해버린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재정, 에너지, 시간, 아니면 우리 내부 안에 사랑, 뭐 열정, 뭐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 이 자원을 그냥 탈탈 털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청년들한테 좀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20년 목회하면서, 아, 교회가 우리를 계속 소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데려다가 그냥 사용할 생각만 해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 고민합니다. 또 이게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교회에 소비당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그것이 체력이든 영력이든 정신력이든 밑바닥까지 다 끌어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회의 이 진솔하고 영적인 삶의 고민이 담겨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으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바울과 모세가 나오잖아요. 사실 모세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볼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번아웃 됐다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번아웃 됐다면 이 세계 성경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번아웃돼서 사역 중단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둘이 처해 있는 상황이야말로 번아웃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요? 저희가 이 상황을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사역 맞바지에 쓴 거죠. 평생 바울처럼 공격당한 사람이 없어요. 뭐 잘못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전부 비틉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야, 너 도덕적 방탕주의 아니냐? 그러면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는 소리, 그런 소리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에요.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 그걸 비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치 이 바울의 복음이 도덕적 방탕주의 요람인 것처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번아웃 될 만하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도시에서 도시로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번아웃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좀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나는 복음을 사랑한다, 뭐 나는 뭐 복음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갑자기 여기에 끼어들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유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의 박해가 심해지고 우리의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 당당함을 잃어버립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 부끄럽지 않다, 나 당당하다. 그 바울이 성격이 강해서입니까? 그 MBTI에 아주 리더십 있는 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메시지도 아니고요, 좋은 교훈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작은 능력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당당해요. 제가 그 올림픽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야, 얼마나 당당한지.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역사되고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한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당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록 적대적 상황은 존재하지만 이 바울 내부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자랑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적, 외적, 자원 다 손실되는, 소진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사역해야겠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 부로 그냥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어떤 자원을 가졌나, 내가 어떤 능력을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내 삶에 증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언젠간 부끄러워져요. 이유는 다음 것 같습니다. 모든 능력은, 모든 자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나빠지면 털리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부끄러워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후 그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번아웃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바울이 번아웃되지 않았던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이 잃어버리는 건 평안도 아니고 뭐 안전도 아니고 뭐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품격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나타나는 즉각적 심판이 있죠. 당장은 어떤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인격의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 영광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없었는데 새롭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 저는 처음에 그래 다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그냥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는 72년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인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속된지 이 차이를 내가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제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도원 들어올 때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반대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고 병실에서 간호사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좀 어떤 일이라도 좀 예배라도 좀 드리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교회에서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가셨어요. 그 아프고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계속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배운 건데 그 교회 이름이나 목사님 이름을 다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땡땡 교회 목사님, 하 땡땡 목사님. 어제 설교에 오마주입니다. 어제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당시 두란노 출판사 기자로 근무해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 목사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반대만 하다가 구원 받으신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천국의 문에 입성할 때는 의인의 자격으로 동등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급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장례식 맨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그 목사님 돌아가신 게 슬퍼서 우는 줄 알았지만 물론 그 목사님 돌아가신 게 슬프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습니다. 이게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의로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선언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버님이 누리셨던 거고 제가 누린 거고 또 우리 모두가 누린 거고 우리가 복음 전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 놀랍고 위대한 관계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과는 화평할 수 없어요. 세상과는 반드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화평을 누린 우리에게 환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환란은 분명히 있죠.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정말 정신병자 같은 얘기입니다. 환란이 오는데 아니 고통이 내게 몰려오는데 이거 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환란이 우리에게 뭐를 선물해 주냐면 인내를 선물합니다. 여기에 나온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와 고통 아래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망가죠. 도망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해요. 근데 인내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의도를 갖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내의 절정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거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는 인내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난의 자리는 소망이 도전받고 시험받고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절망이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야, 너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너희 이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정말 소망이 네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 올라올 때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인내로 답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참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인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여기 일어난다고 표현을 했죠?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에 사용된 이 단어는 도키멘데 동사로는 이제 도키마조에서 온 거죠. 시험하다, 검증하다, 어떤 기준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시고 우리의 어떤 기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버텼던 그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하나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가로로 좀 쳐서 하나님 안에 혹은 하나님의 뭐 이런 말을 좀 가로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좀 오해되기가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내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잘 버티면 이 내가 꿈꾸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안 이루어질수록 좋아요. 뭐 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어때요? 아주 탐욕으로 쉽게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꿈꾸는 소망, 그게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내 교회,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여기에 보면 4절 맨 마지막에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알다라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 알미예요. 이 과정을 한번 겪으면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의지적으로 잘 버텼더니 오히려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두 번째 환난이 내게 몰려올 때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빨리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투사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만큼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한 번 한 번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 그 현장의 자리까지 부르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이 부르심받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모세야말로 다 털린 그런 상태잖아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다가 뭐 자기가 가진 어떤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죠. 그 민족을 구원한다 이런 생각이 뭐 모세의 어떤 그 내부에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루는 그 과정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가 어떤 이집트 왕자로서 갖고 있던 뭐 권력 혹은 젊음 뭐 뭐가 됐으면 좋습니다. 자기 자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탈탈 털으셔서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떤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 그런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이 로마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번아웃 되는 거, 나 하나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정이 달려있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가 달려있고 또 수많은 세계 선교가 달려있습니다. 내가 번아웃 되면 내 가정도 내 교회도 같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망이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 안에 소망이 넘치고 내 교회도 넘치고 이제 내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선교도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번아웃 됐다는 얘기 사실 가슴 아픕니다.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빈 마음에 다시 한번 사랑과 소망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의지도 있으시고 그 능력도 있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뒷면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이거는 그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그냥 완전히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다 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나온다면 우리 예배의 자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그 넘치는 사랑이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사용하고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소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연단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버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되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용감히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